가공 소재 설정과 지그 설정, 툴패스 수동 생성을 진행합니다. 레이어 탭에서 새로 만들기 와이어 프레임을 입력합니다. 피처의 형상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의 엣지 라인을 추출합니다. 엣지 라인을 추출하면 모델의 전체 부분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동 스톡을 클릭하여 배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옵셋 5, 배면에는 옵셋 15를 입력합니다. 지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컴플렉스 바이스 스톡 바닥 높이에는 35를 입력합니다. 가공 시퀀스 생성 후 샘플 밀 버티컬 밀리미터를 선택합니다. 시퀀스 생성은 기본값으로 생성합니다. 수동 가공에서 사용할 피처를 검색합니다. 가공할 요소의 선택적 검색이 가능하며 화면과 같이 포켓, 보스, 평탄면, 수직홀들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게 됩니다. 피처 검색에서는 요소의 세부 설정이 가능하며 가공 요소의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시퀀스 탭에서는 선택한 장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편집 메뉴에서 컴파일 해놓은 장비를 선택하여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는 색상 설정이 있으며 툴패스나 리드링크, 배경색 등의 변경도 가능합니다.